근데 뭔가 발가벗은 느낌. 아이고, 아니에요. 이거 가지고 발가벗었으면 예. 뭐 이따가는 뭐. 그럼요. 아니, 그거 생각보다 너무 깔끔하게 해놓고 사셔서, 예. 그러니까 조금 뭐 짐이 많은 것 뿐이에요. 그렇죠. 예. 4대가 사는 집인데. 아이, 그럼요. 당연히 뭐 이 정도는. 예. 이제 저희 방 보시면. 아, 진짜 발가벗나요? 네. 네. 아. 진짜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쓰고 싶고. 제가, 저희가 여기를 되게 많이 바꿔봤거든요. 아, 이렇게 답이 안 나왔어요. 답이 안 나왔어요. 아, 이미 그 공간 재배치를 몇 번 해보신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저희 머리에서는 이제 한계에 도달한 배치예요. 네. 저희 손에 떠났습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예. 저희가 또 그런 거는 잘 네.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가보자. 자, 기대되네요. 아이고. 자, 주문이 있고요. 자. 네. 아, 네. 아이고야. 아이고. 그렇죠. 그렇죠. 아, 그렇죠. 네. 그렇죠. 예. 그렇죠. 넘어지기 일보 직전이시죠? 네네네. 네. 여기 지금 나와 있고 여기 테이블은 주로 누가 쓰시는 거예요? 이거는 원래 사실 제가 대본 볼 데가 없어가지고 어머나! 네, 여기서라도 조금 뭔가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와이프 그 샘플들하고 같이 이렇게 자 그러면 네. 어디부터 갈까요? 어디를 봐야 될까요? 여기 이 안에 새 공간이 세 개가 있어요. 사실 저희 집에서 제일 정리가 필요한 곳이 딱 이 구역이에요. 맞아요. 그래요? 네. 약간 지금 얘기하시는 게 뭔가 이 저 방들을 두려워하는 듯한 판도라의 상자가 안 열렸으면 좋겠는데 그 정도예요? 이렇게 무섭게 말씀을 하시지. 근데 진짜 신박한 정리, 신박한 아이디어가 필요한 곳이래요. 야, 여기 맞아. 문이 심지어 안 닫히고 있어요. 안 닫히면 판도라의 상자를 열겠습니다. 아이고. 와, 드레스룸이구나. 아이고. 와, 드레스룸이구나. 아니, 여기 지금 책도 있고 방송국 의상실이 좋으시죠? 아니 근데 옷이요. 어? 혹시 옷은 없는 거? 아이고, 이게 다 옷걸이, 진짜 세미씨 옷 아니에요? 옷빨, 휘어진 것빨. 그렇죠, 이거 세미씨 다 옷들이죠. 네. 이거 봐봐요. 지금 들어갈 데가 없어가지고 지금 여기 쌓아놨었는데 넘쳐나고 있군요. 저기 붙박이 장이 장이 꽤 큰데. 네, 저기도 꽉 차 있어요. 다 세미씨 옷이요? 네. 근데 이게 아, 또 변명을 하게 되네요. 아, 예, 예. 저보다 많으시고 나래씨보다 적으세요. 아, 예, 예. 아, 그렇긴 한데. 어, 아니, 뭐 들어볼게요. 예, 뭐. 변명을 하자면. 아니요, 다 이유가 있죠. 예, 그럼요. 방송 의상을요. 저는 제 옷을 주로 입어요. 아, 그럼 필요 또 하세요. 그렇다 보니까 무슨 상품 팔 때는 이걸 입으면 예, 예. 어울릴 것 같은데 하다 보니까 못 버리겠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한마당 버린 거예요, 사실. 지금 제가 보여드릴 수 있는데요. 예. 같은 디자인의 옷인데 컬러가 달라요. 완전 다른 옷이지 이러면. 그러면 느낌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다르잖아요. 정말. 아니 쇼호스턴이라니까 말씀을 너무 잘하니까. 그렇다 보니까. 물론 그렇긴 하지만. 예. 컬러에 맞게. 이 그렇다면 다른 하얀색이나 핑크색이 없어야 되는데. 아 그렇죠. 뭐가 핑크색이 앞에 또 있네요. 네. 아이고. 제가 옷 욕심이 많아요. 아. 맞습니다. 네, 반성. 이게 욕심에서 자 이게. 네, 이게 다 욕심에서 비롯돼. 예, 맞습니다. 아, 세상에. 자, 세미 씨. 야, 이거는... 솔직히 여기서 어느 정도 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여기에 3분의 1? 요거 하나 정도? 아이고, 아, 이거 아니에요? 그 조금만 더 쓰시죠, 아니. 네, 저희만큼 아니에요? 저희가 온 보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별로 변화가 안 생겨. 아, 그래요? 좋아요. 예, 예. 이만큼. 아.
아니에요? 이거 진짜 많이 버리는 건데요. 아니, 묶고 더블로 가는 것도 좀. 아, 진짜. 네, 한 최소한 3분의 1? 1? 왜냐면 이거 비우는 거 아니고 버리는 거 아니고 나누는 거. 필요한 분이 잘 있고 그리고 또 좋은 데 또 나눔으로 가고. 그래요. 세미 씨. 맞아요. 어차피 쇼핑 계속 하실 거잖아요. 아, 좋아요. 그러면 예, 예, 예. 저희 이제 합의가 된 것 같습니다. 예. 극적 타결입니다. 네. 극적 타결이다, 정말. 예. 아니 사실 네. 이 공간이 조금 튈 수만 있다면 저도 뭐든지 예. 네, 어느 정도 정리는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아니 근데 다음 방은 누구 방입니까? 이 여기지에 제 옷. 예. 아 맞아 방에. 맞아. 아 옷이. 네. 아 각자. 아 저희가 본 게 지금 아, 네. 근데... 세미 씨 옷만 본 거니까. 맞아. 자, 여기는 이제 민우 역시 옷방이라는 거죠. 네. 그렇죠. 가볼까요? 아이고. 와. 오, 그래도 여기는. 오. 어머. 제 방보다는 양호하죠. 제방보다는 양호하죠. 근데 여기도 옷봉이 지금 힘들어요 하는 건 마찬가지네요. 옷봉이 아니라 상판 보세요. 아니, 상판까지 다 비어 있어요. 야 이거 진짜 위험해. 아 지금 애들이 지금 약간 지금 점점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지금. 야 이게 사람이 참 놀라운 게 이전에 너무 큰 걸 봤더니 여기는 그래도 양호. 되게 괜찮다. 이걸 먼저 봤어야 됐어. 맞아요. 우리. 민우혁 씨는 네. 그래도 좀 본인도 조금은 비우신다면. 아니 저는 몇 퍼센트? 저는 나군. 저도 한 3분의 1 비울 수 있어요. 진짜? 네. 근데 저는 1년 동안 한 번도 안 입었던 옷은 앞으로도 안 입겠죠? 그럼요. 무조건 그런 걸 꺼내야 됩니다. 버릴 줄 알아야 돼. 야, 세미야, 아까 와서 어떻게 했대? 어머니 이러면 못 버려요. 내가 버리면 우리 어머님이 챙기고, 우리 어머니 버리면 할머니가 챙기고. 아니, 우리 세미가 뭘 옷을 진짜 안 버리는데. 어머나. 저 마음 먹었어요. 오, 좋아요, 좋아요. 예, 맞아요. 아, 뭐야? 아, 이제 기록 나오겠는데요, 나는, 또? 일단 나는. 네. 나는 그냥. 안 돼. 쳐다보셔. 아. 어머니, 우리 주방 갈까요? 응. 이걸 누군가에게 보낼 때가 있다. 그리고 나눈다. 그리고 누군가가 이걸 또 사서 잘 쓴다. 저리 바라고 원했던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마법처럼 날 묶어왔던 사슬을 벗어 던진다 지금 내겐 확신만 있을 뿐 남은 건 이제 모이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세미 씨 그 옷방에서 좀 이것저것 좀 들고 나왔어요. 근데
유독 이걸 보면서 약간 좀 어 저거는 이러고 하시던데 이게 깜짝 놀랐어요. 왜 왜요? 이게 뭐냐면은요. 예. 좀 오래된 가죽 자켓이어가지고 사실 좀 창피한 말씀일 수도 있는데 왜? 제가 세미 씨 만나서 한 4개월 정도 딱 만났을 때 결혼하자고 얘기를 했어요. 어 빨리 하자 그러셨네요. 네. 지금은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됐으니 네. 2년 후에 정말 멋있게 결혼하자 그랬더니 표정이 별로 안 좋아요. 네. 그랬더니 2년 후에 만약에 안 되면 결혼 안 할 거야? 이러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냥 같이 시작하자. 그 말에 제가 그냥 야, 어, 그 말에 갔어. 오 멋있다. 오, 같이 시작하자. 그냥 같이 시작하자. 아니 가죽 자켓에서 왜? 아 그래서 그래서 중요한 얘기예요. 중요한 얘기예요. 아니 제가 얘기해도 될까요? 예. 예. 아니 우리 남편이 좋은데 투머치 토커예요. 좀 많이 길어지는데 네. 실제로 길을 가고 있었어요 둘이. 네. 근데 옷가게 이 옷이 걸려 있었는데 너무 예뻤어요. 근데 예. 남편이 그때 수입이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아. 근데 지나가는 말로 어 저거 되게 예쁘다 이랬는데 아. 얼마 후에 이거를 사서 이 옷으로 저한테 프로포즈를 했어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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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스윗하다. 근데 그 프로포즈가 그냥 어 나랑 결혼하자 이게 아니고 네. 친구 공연을 보러 대학로의 극장에 가서 공연을 보고 있는데 잠깐 화장실에 갔다 온대요. 네. 어, 이상하네 했는데 무대에서 갑자기 나오는 거예요. 어머 어머 아, 그 얘기가 미리 된 거예요. 네, 네 제 친구랑 얘기를 해서 제가 극장 측에 부탁을 해가지고 네. 어머 어머 네. 그때 뮤지컬 배우 하실 때였죠? 아니요 아니요 안 할 때였어요. 안 할 때였는데? 네, 네 아니었어요. 배우가 아니었어요. 제가 배우가 아니었어요. 네. 이 가죽 자켓을 주면서 지금 다이아 반지는 못 주지만 너한테 꼭 좋은 선물이 될 거라고. 이야, 세상에. 멋진 옷이네요. 네, 이거 못 버려요. 아, 그럼요. 아, 이거 네. 이유미한테까지 물려줘야 돼요. 아, 네. 그럼요. 기억, 그럼, 아, 이유미, 아, 이유미. 네, 많이 버립니다. 그럼 여기다 담아놓을게요. 어, 그럼요. 필요에다가. 네. 여러분 닫아도 돼요? 그럼요. 네. 가보시죠. 오! 우와. 오! 뭐야? 어디 갔어? 아니 문이 이렇게 열리지 않거든요. 샘플을 지금 다 정리할 수가 있나? 여기다 정리하셨네요. 들어보시죠. 악자 쓰시죠. 아, 진짜 어떡하지? 본인 방이니까. 하나, 둘, 셋. 우와! 우와! 이게 뭐야? 대박! 구름 위에 들뜬 내 마음 흔들흔들 흔들흔들 움직이는 내 맘입들 춤을 추며 나를 반겨주나 봐 이런 날에 모든 걸
내려놓고 어디든 가는 거야. 여행을 떠나요 라릴라. 모든 생각 다 잊어요. 나는 생각들이 쌓여서. 아 선생님 너무 좋아요. 놀라셔. 와 이게 진짜 어떻게 된 거야? 편집샵이 됐어. 우와 진짜 너무 좋다. 아니 근데 이게 지금 다 정리가 된 거예요? 아니 그때 이거보다 짐이 훨씬 많았는데? 네. 다 된 거 맞고 일단은 한눈에 찾아볼 수 있도록 모든 이 행거를 붙박이장하고 같은 이제 방향으로 이렇게 저희가 행거를 아, 그전에는 갔어요. 이렇게 있었죠. 이렇게. 네. 맞아 맞아. 막혀서 답답했거든요. 네. 이렇게 한 방향으로 하면 옷도 많이 수납이 되는 데다가 그리고 이렇게 계단식으로 하면 아, 조금 더 여기구나. 시야가 이렇게 보일 수 있으니까 아 진짜 너무 좋다. 많이 수납돼도 훨씬 넓어 보이죠. 이거는 네. 정말 많은 분들께 네. 되게 꿀팁이 될 것 같아요. 네. 예. 우리 또 노란장이 포인트로 들어오니까 어, 그러네. 너무 예뻐요. 와, 네. 와 선글라스도 이렇게 다 정리해 주셨네요. 네. 이것 때문에도 편집샵 느낌이 네. 나요. 노랑이 이렇게 입구에 있으면 훨씬 더 에너지가 좋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세미 씨 이미지에 맞게 노란장을 여기에 포인트로 이렇게 줬습니다. 아, 너무 좋다. 액자도 오고. 네. 이제는 정말 눈에 다 보여요. 그래서 활용하기가 훨씬 쉬우실 거예요. 뭐 입고 딱 뭐 들고 이게 한 번에 한 바퀴만 돌면 끝났는데요. 네. 진짜 너무 그러니까 좋다. 이게 위치를 바꾸고 배열을 바꾸니까 악세사리장 생기고 뭐 있는 거 다 있어요. 행 뭐 원래 뭐 가방장. 예. 근데도 더 넓어 보이죠. 더 들어왔는데도. 네. 와 자. 진짜 좋네요. 아. When you're smiling, when you're smiling, the whole world smiles with you. When you're laughing, when you're laughing, when you're laughing, when you're laughing. 자 그러면 이제 민우 역시 옷방도 좀 봐야겠지. 봐야죠. 아, 이 정도면 가시죠. 되게 궁금하다 진짜. 네네. 가보실까요? 예. 가시죠. 네. 들어가 볼게요. 네. 가시죠. 진짜로? 아 리액션이 너무 커. 아니야. 진짜 이 정도예요? 진짜. 네. 우와. 뭔데? 어머. 우와! 어머! 어 이게! 이게 왜 그랬어? 이걸 왜 있었던 거지? 이게 들어오자마자 한복판. 예. 아 맞아. 그리고 여기 그 사진들 엄청 많지. 이쪽이 원래 하얀색 철제 선반 네.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는 옷을 수납하기에는 좀 적절한 가구가 아니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레깅스라든지 속옷이라든지 접어서 보관해야 될 걸 다 넣어드렸어요. 근데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약간 와. 좀 너무 놀라운 게 세미 씨 드레스룸은 어? 뭐야? 왜 옷이 좀 줄었지? 느낌이고 민우 역시 뭐 옷이 분명히 별로 없었는데 이거 보면 맞네. 늘어났어. 그러니까 안 보였던 맞아요. 것들이 더 많았던 거예요. 마음에 드세요? 너무 느낌 있어요. 지금. 네, 느낌 예. 있어요. 느낌 있어. 와. 여기 앞에서 셀카 찍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기가 넘치신다. 아 정말 감사해요. 아 예.